내년이면 에이핑크가 데뷔한 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10주년 시즌 그리팅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던 앨범을 리마인드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좀 뭔가 그랬어. 공감이 된다 그래야 되나? 10년이면은 강산이 바뀐다. 이 말하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? 10년이면 정말 되게 긴 시간이잖아. 데뷔 초 때부터 멤버들이랑 항상 얘기했던 게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 장수돌이요.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, 그냥. 정말 잘 버텨왔던 것 같아, 그냥 10년이란 시간 동안. 그런 게 있잖아. 마의 7년이다. 뭐, 언니기도 하고, 리더기도 하고 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. 우린 더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그냥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. 약간 마음가짐?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?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, 에이핑크에 대한 애정 크다는 점?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막 오래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. 다 우리 처음이고 막 어설프잖아. 리더의 교과서라고 또 불리고 있다는데 너는 리더의 정말 교과서야. 너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리더인가? 나는 친구 같은 리더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언니가 할게. 막나 이런 게 나는 제일 싫거든. 동생은 좋아할 수도 있어. 언니가 할게. 내가 리더라고 해서 내가 뭔가 위에서 강압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, 그냥 난 에이핑크 멤버로서 의견을 취합할 때 뭉칠 수 있게만 나는 길만 잡아주는 사람. 그냥 항상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쯤에서 우리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. 에이핑크 멤버들아.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만 봐도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인 거를 서로 알아서 이제 되게 조심하게 되는 관계가 된것 같다.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. 그만큼 속마음은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서로에 대해서 표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,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앞으로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에이핑크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같이 즐겁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. 고마워. My friend. 사랑하고, 사랑했고, 사랑할 거다. 오. 사랑한 후.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, 판다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같은데, 에이핑크 언제 나오는지.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? 오! 말해도 되나? 10주년 같이 파티해야죠, 우리.